지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님의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먼저 저 자신에게, 여러분들보다도 저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도를 잘 많이 못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용사들 앞에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좀 우습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고 또 더 잘하고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첫째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 교리문답 98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은 뭐냐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또 기도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정의 내려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기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가려졌던 우리 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찢어져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 것이 이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소원. 이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유창한 그 뭐 언어라든가 미사력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진실함, 우리의 소원, 솔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아무 뜻도 없이 증언 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였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니라. 또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대상을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잘못된 신학에, 그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그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렇게 어느 것이 어느 신이 더 참신인가, 그걸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도 아주 진지하게 뜨겁게 자기 몸을 칼로다가 이렇게 긁어가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록 혼자 드리는 기도였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 것으로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라.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리문답 4번 거기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서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상이나 성인 그 성상에 이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린 것 같고, 불교인들은 부처상 앞에서 절을 그냥 수없이 많이 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귀는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간청하고 기도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이나 격식보다도 순수한 마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는 우리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는 그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을 그걸 달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고 상할까봐 안 주고 다른 더 좋은 장난감 같은 것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잘못되어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히시던 그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습니다. 핏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동일한 기도를 세 번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대신 그 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고난 후에 그 순종할 때에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었고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내 욕심 따라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죄, 하나님은 거두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암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가로막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는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우리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죄의 씻음을 받은 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아니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아,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하고서 사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므로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몸이 목욕을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데에 그 모든 근본적인 죄는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목욕한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다 받고 천국의 티켓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일상생활 동안 살아가면서 자꾸 더 죄를 범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에는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말로 또 입술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쓰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요.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찬송. 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곡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찬송을 부르면은 곡조 붙은 기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을 때에 그 옥중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찬송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는 것이고 또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지만은 어떤 거는 더 오래 시간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살아오니까 한 가지 좀 기도 제 간증을 하나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학년은 어떻게 겨우 마쳤는데 2학년 올라갔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울이 되어 왔는데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 이상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학비 대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학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방학이 되어서 겨울 방학이 되어서 다 학생들 지방으로 내려가고 갈 데 없는 학생 한 세 명이 학교에 요청을 해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래서 라면으로 끼를 때우면서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네, 한 번은 또 교수님이 그 담당 그 알선해 주시는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만나보라. 그래서 갔더니 작년 설교를 한번 하라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그 처음 아주 설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락이 없어요. 또 한 곳에 가서 애들이 그냥 인터뷰만 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더욱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교수님이 한 번 또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영락교회에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새해부터 유년부 전도사 필요해서 요청이 왔는데 한번 가보라고. 제가 적은 교회도 안 됐는데 영락교회 어떻게 제가 가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처음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학생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빨리 좀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라도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유년부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 이렇게 준비를 정성했습니다. 제가 교육적 나오고 국민학교 선생을 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고 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오기를 다음 주일부터 정식으로
유년부 전도사 일을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졸업할 때까지 영락교회에 이렇게 유년부 전도사로 해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데 그때의 사례비가 한 만 원씩 되었습니다. 만 원. 그리고 그 기수라비하고 뭐 이 저 학비가 6개월치가 5만 원 된다. 그러니까 만 원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서도 학비 내고 기숙사비가 모자라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근데 영락교에서 전해대 보니까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하니까. 3만 원 줘야만, 받아야만, 있어야만 제가 등록금도 내고 기숙사비도 하고 용돈도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만 원 그 받는데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3만 원 더는 영락교회로 인도를 해주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고 저거는 평생에 잊지 못할, 내가 신학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한 것을 잊지 못하고 항상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좀 성령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